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안녕. 저희 집이랑 사뭇 다른 이 분위기는 파리 숙소입니다. 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와 있거든요. 진짜 이게 여행인지 극기훈련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느라고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어요. 이번에는 아우리랑 슈슈랑 로자랑 율리랑 같이 여행을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막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막 바로 막 10분 만에 준비해서 나가고 막 정말 챌린지 하는 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다가 오늘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그나마 쇼핑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거 되게 예쁘죠? 이거 로지아가 만드는 가운이거든요. 엄청 예쁘죠? 정말 로지아다운 가운. 헤어밴드까지. 오늘은 쇼핑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애들은 지금 밖에서 수다를 떠느라고 정신이 없고 저는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파리 와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리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너무 여유롭게 와가지고 거의 뭐 에펠탑만 보고 가고 정말 그냥 현지인처럼 있다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들 피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자 해서 빡시게 준비를 해서 특히 로즈아가 진짜 총대 메고서는 계획을 엄청 열심히 짜왔어요. 물론 인생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진짜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조금 짜서 왔더니 이번에는 베르사유 궁전도 가보고 지베르니도 가보고 아무튼 파리를 떠나서 파리 근교 외곽까지도 놀러 가보고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프랑스도 구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파리는 파리가 아니었어. 지금 바르는 거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그래서 아이크림 대신 이렇게 발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로시포제 히알루 BB5 세럼. 솔직히 오늘도 엄청 여유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숙소를 엄청 예쁜 데를 잡았거든요. 프랑스 귀족이 된 기분인데 이것도 다른 브이로그에 담아져 있으니까 브이로그 다른 편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 보니까 율리도 이거 단지형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둘이 똑같은 거 가져왔네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올 때마다 물이 너무 안 맞으니까 진짜 잘 맞는 기초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어서 거의 10kg가 넘게 감량을 했잖아요. 근데 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유럽의 짠 음식들을 먹었더니 얼굴부터 다리까지 엄청 땡땡하게 부었어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저 오죽하면은 지금 여기 온 지 며칠째지? 아무튼 꽤 됐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사진을 올렸어. 근데 저는 사진 올릴 기력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인스타에 여행 와서 사진을 한 장도 못 올렸어요. 사진 올릴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정말 숟가락들 힘도 없는 거야.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 망정이지. 못 다녔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이거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여러분 이거 주목해주세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실험을 하는 걸 봤었는데 선크림을 진짜로 직접 몸에 발라가지고 땡볕 아래에서 직접 차단력 실험도 하고 그리고 유분감이나 발림성, 뭐 사용감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선크림을 비교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이 선크림이 상위 랭킹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 이 라운드랩 광고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끝까지 보고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도 이게 라운드랩 광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자마자 이거를 냉큼 사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덥석 물었죠. 아 얘 진짜 정말 요물이에요.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로션 짠 거 아니고요. 선크림 짠 겁니다. 정말로 로션 짠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의 선크림이 진짜 눈시림도 하나도 없고 엄청 로션같이 발리고 백탁도 하나도 없어요. 대신 톤 보정도 안 됩니다. 그냥 딱 내가 지금 선크림을 어디까지 발랐나 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바르는 부분만 살짝 크림색이 비치다가 바로 다시 내 피부 색깔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빠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스킨케어 마냥 소프트하게 발리는 애들이 또 치명적인 단점이 진짜 오지게 번들거려요. 아시죠? 근데 얘는 번들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딱 촉촉해 보일 정도고 다 바른 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쫀쫀하게 딱 밀착이 돼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생얼로 다니다가 덧바르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해주면 메이크업도 되게 착 잘 잡아줘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기초 그 잡채 같은 선크림이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까? 되게 의심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자외선 차단제의 존재 이유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감만 좋을 거면 그냥 기초하고 끝내면 되지 뭐하러 굳이 이걸 하나를 덧발라요. 근데 아까 그 실험 영상도 그렇고 실제로도 얘가 임상실험으로 SPF 50 그리고 PA++++ 지수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외선 10시간 차단 지수 효과도 임상실험을 완료를 해서 이렇게 저처럼 여행 갈 때 그리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 꼭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10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1+1 구성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사면은 하나가 이렇게 공짜로 따라가는 거죠. 얘가 발림성이 워낙 좋고 배탁이나 막 끔적임 같은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에도 발라주기 너무 좋아서 이렇게 1+1 구성일 때 여러 개 쟁여놓는 것도 너무 추천합니다. 선크림 굳이 막 얼굴용 따로 몸용 따로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사용감 좋은 거 있으면은 온몸에도 치덕치덕 많이 발라주세요. 제가 오늘 화장을 로아르 걸로 할 거거든요. 내가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저 머리 뗐어요. 이러고 나갑니다. 사실 조금 화장이 망했어요. 로자가 모자 빌려줬는데 약간 둘리의 꼴뚜기 왕자 같지 않아요? 우리 약간 마법사 같은데 둘리의 꼴뚜기 왕자 까시고기 둘리의 만남이거든요. 오늘은 쇼핑을 갑니다. 조각이 뭔데 저렇게 예뻐.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뻐. 사줄까 요리야? 사줘. 사주면 들고 다닐까? 사주면 들고 다니면 사줄게. 룩북? 룩북 한 번 말고 계속 들고 다니면 사줄게. 아니야. 나 사줘. 어디 줄 가능? 그린라이트인가요? 레드카드 아니면 다행이죠. 로즈골드 색깔 한국에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대요. 이게 간지래. 고민이네요 진짜. 딱 식탁에 올려놓은 거. 나도 나이 먹으니까 이런 식기가 진짜 관심 갖기 싫었는데 관심이 가더라고. 그치 언니. 진짜.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디저트 놓는 데인데 이거 분명히 제 식성으로 이거 사면은 여기 마가레트, 여기 새우깡, 여기 프링글스 이런 거 놓겠지? 저희 쇼핑거리에 와서 쇼핑을 즐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 알아요? 차라리 생얼의 페인이면은 아 내가 페인이어서 별로다 이러겠는데 꾸밀 거 다 꾸미고 풀 책장 다 하고 못생겨 보이는 그런 날. 제가 오늘 그런 날이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매장 한번 찾아봐봐. 와 파리다. 루이비통이다. 우와. 샤넬이 왔습니다. 줄 서서 계산대 이뻐요. 이럴 때 진짜 잘 타는 거 알지? 너무 뜨겁다. 피부 발라줘. 진짜 핵 직사광선. 진짜. 근데 나도 좀만 주면 안 돼? 알았어. 나도 팔에 좀 짜줘. 선크림 바를 사람. 자요. 나 허벅지 발라주세요. 허벅지 선크림 바르겠다고요? 지금 허벅지만 탈 것 같아요. 잠시만. 허벅지예요, 뿔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 말 하려고 이 가시 뭐죠? 어, 이거 되게 촉촉하다. 뭐라 알고 싶은 K가시다. 저희는 지금 샤넬 깐봉점 줄을 서 있는데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샤넬 봉투를 흰색으로 주는 데래요. 그래서 엄청 줄이 많대요. 와 여러분 지금 혼자서 애들이랑 헤어져서 저 뉴욕에 있었을 때 친했던 여기 파리에 있는 현지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가방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쳐다봤더니 웬 제 가방에다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내 거 뭐 가져갔냐고 따라가가지고 했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는 정확하면서 옆에 친구랑 와 나 처음이야. 아, 여러분 진짜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저 처음 당해봐요. 뭐 훔쳐간 건 없는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 옆에 사람들도 그냥 가방 확인하고 그냥 가라고 막 그러고. 아 나중에 너무 빡쳐가지고 한국말로 욕 엄청 하고 혼자 다니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제 친구예요. 잘생겼죠? 샤샤입니다. Say hello to my subscriber. 제가 얘 만나러 오다가 소매치기를 사온 거예요. 저는 오늘 친구랑 이렇게 오붓하게 술 마시고
거의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사누키야라는 되게 유명한 우동집이에요. 줄을 막 서 있더라고요. 맛있어? 특이해. 아, 네. 특이하답니다.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데인데? 맛 없는데? 유자야, 유자. 그러니까 유자. 약간 유자 같나? 된장찌개 딸기 빠진 유자 것 된장. 뭐. 된장 유자 우동이야 이거. 싸다김밥이라고 있어요. 네. 싸다김밥의 우동이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저랑 아까 시킨 우동 한입 먹어보자마자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덴푸라 우동으로 노선 변경했습니다. 빠른 손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뻥아지고 싸다김밥이 훨씬 맛있어. 그치? 저희는 이제 들어왔고요. 숙소에 잘 준비를 할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미 자러 갔고 레오기만 지금 저 카메라 켜고 뚝딱거리는 거 보. 제가 카메라 킬 때마다 평소 성격이랑 다르게 뚝딱뚝딱 거린다고 꼭 그 장면을 봐야겠다고 꼭 직관을 하고 자겠다고 졸린 눈을 붙잡고 아주 앞에서 보고 있어요.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뭐? 꼭 카메라만 키면은 갑자기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텐션이 팍 가라앉거든요. 깐나루 닥치게 하는 법. 카메라를 킨다. 민영이가 하도 잘하길래 너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 켜고 말을 잘하니? 이랬더니 카메라를 친한 친구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야. 카메라를 베프처럼 생각을 하래. 카메라가 카메라지 어떻게 카메라가 베프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해외는 다 이렇게 불빛 조명이 엄청 노란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랗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패드를 쓸게요. 라운드의 자작나무 수분 패드를 일회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여기 안에 두 장이 들어있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수분크림을 사면 요게 두 장이 총 네 장이 팩룡인 거 보다 이렇게 돼 있어. 눈빛 모양에 따라서 되게 얇아서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3분에서 5분 올려놓아 집중 케어 해줍니다 이랬으니까 한 5분 후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엄청 건조해요. 그러죠. 애들이 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 칼칼하고 막 눈 건조하고 막 이거 난리도 아니거든요. 아미니까 아이크림도 발라줄게요. 아이크림은 요거 이니스프리 링클 사이언스 아이크림. 제가 아시다시피 애교집과 광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이 웃을 때 찝히면서 여기 사이에 주름이 진짜 미친 듯이 생겼어요. 엄청 듬뿍듬뿍 도톰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진짜 여기에 평생 같이 갈 반려주름이 생겨버렸어요. 병원 가도 안 없어지지 이런 주름은. 말하지 말랐는데요. 여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앰플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크림. 이거 아침에도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못 해드려가지고 지금 해드리려고요. 이거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 이거를 발라줄게요. 얘는 저 같은 지성 피부, 특히 수부지나 여드름 피부한테 정말 딱인 수분크림인데요. 보시면 에멀전이랑 크림의 중간 정도의 제형인데 모공을 막는 느낌의 텍스처가 아니라 되게 유분감 없이 수분감만 주는 산뜻한 느낌의 텍스처예요. 제가 이거 성분을 찾아봤는데 성분이 진짜 엄청 좋아가지고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실제로도 논코메도제닉 임상도 완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 적합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감한 피부다 하시는 분들도 자극 없이 순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크림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 내내 잘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얘가 유분감이 없으니까 피지 조절도 더 잘 돼가지고 블랙헤드도 덜 끼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건성 피부이시거나 보습이 좀 더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 크림 바르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바른 것처럼 앰플을 더 고보습을 바르시거나 영양감 있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저녁에는 이런 앰플들을 추가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얘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나 아니면 끈적임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분감만 딱 채워줘서 속건조를 잡아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 그런 사용감이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원래 이거 단지에 들어있는 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수분크림 같은 거는 퍽퍽 사용을 하느라고 헤프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소진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써도 얘가 닳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진짜 평생 쓰겠네 하면서 용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80ml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꽤 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짜잔 120ml짜리 대용량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웬만한 수분크림의 두세 배짜리 용량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10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해서 무려 23,94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사용을 했던 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패드 이렇게 들어있어서 총 4매 덤으로 동봉되어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제가 쇼호스트에 빙의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도 될 만큼 진짜 엄청난 메리트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는 단지형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청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튜브형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행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튜브형이 조금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때마침 잘 됐다 싶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나이트 스킨케어까지 마쳐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파리 하루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브이로그는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올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